안녕하십니까. 세움비인후과 박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는 치료의 목표 자체가 환자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누가 하라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얘기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의사가 당신은 수술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글쎄요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치료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발기부전에 내가 뭐큰 미련이 없다, 나는 괜찮다, 그러면 뭐 소위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 닫고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때는 환자분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할지 말지도 환자분이 선택해야 되고, 치료를 하겠다면 어떤 치료를 하겠느냐라는 것도 설명을 들어본 다음에 혹은 내가 공부해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환자분이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단순화해서 제가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환자분이 오시면, 자, 환자분,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떤 치료를 하느냐? 먹는 약, 주사제, 진공압축기, 수술, 네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제 기준은 일단 첫 번째는 환자 몸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학의 제1원칙을 제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나 혹은 뭐 외부에 제가 강연을 가서 다른 의사들 수술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할때 의학의 제1원칙이 뭡니까? 라고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의학의 제1원칙은 primum non nocere라는 라틴어 구절입니다. 그렇게 막 이런 많은 라틴어 구절을 기억하진 않지만 요거 하나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primum, 제일 중요한 것은 non nocere, 환자의 몸에 해를 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기부전 치료를 선택하실 때도 피해가 최소인 것, 먹는 약 같은 경우에요. 극히 드물게 뭐 시력이나 청력을 잃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문 거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주사제 같은 걸 시도해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수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수술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가 마음의 준비가 됐고 그만큼 필요할 때만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뭐 수술해보라 그러더라, 뭐 주사 맞아라 그러더라, 이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환자분이 들어보시고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병원이 상업화돼 있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병원들이 뭐안 그런 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도 환자가 돼 입장이 돼 보면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 본인의 직감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랑 환자도 제가 지내 보니까 정말 궁합이 있습니다. 마음에 맞고 아, 저 사람 얘기는 내가 그래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럴 때 가시는 게 좋아요. 발기부전에 있어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병이 아니라 환자분의 만족을 위한 병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참고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치료에서 문제가 없지 않으실까, 혹은 문제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막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기부전의 치료는 환자분의 선택이고 환자분의 결정이며 환자분이 존중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 특히 뭐 의사인 제가 얘기하니까 좀 웃기지만 의사의 이야기도 조언일 뿐, 하나의 제안일 뿐, 결국 결정은 환자분이 내리신다, 이렇게 보시고 치료 방법들에서 잘 들어보고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미리 해보고 이러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